큐 양반들 시작하세요. 그러게. 과로 제가 있는 거죠. 예. 왜 나 양반? 합자. 아, 그런 거 아니야? 이미 됐어. 이미 끝났어. 이제 208조. 양반들 거의 시조를 읊는다. 왜 눈이래 맞췄어. 아 대체 왜 그랬지 내가. 양반들 누구예요? 양반들. 나야? 너야. 어. 거기 반나마 들고 쓰는 시조창. 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시도창이 노래예요. 이런 게 아니고 선생님 잘 봐요. 반나마는 것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연예인 장면 봤을 때 시도창을 길게 늘려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읽는 거는 노래가 아니고 실제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자 다시 큐. 지금 녹화 중이니까 빨리 잘해야 돼. 다 연습하지. 다시 이럴 수가 안 된다. 다시 접지는 못하리라. 하하. 잘했어 잘했어. 하고 웃는다. 양반 신조 다음에 말뚝이가 자청하여 소리를 한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반 남아 늙었으니 다시 접지는 못하리라라는 건데 원래 평시조는 양반들이 주로 창작하고 향유했던 양반들만의 전유물이에요. 그래서 양반들은 여러분 우리가 평시조 배울 때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서 충, 효, 열, 임금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 지아비에 대한 지조와 절개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시조창의 내용을 보니까 반 남아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고 해서 탈로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늙음을 한탄하는 내용. 이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약간 양반의 어떤 시조답지 않게 그냥 깊은 어떤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수준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고 해서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요? 탈로가 탄로가 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한탄한다는 거예요. 로 늙어가는 것을 한탄한다. 그래서 탈로가도 양반들이 평시조로서 많이 창작을 했는데 약간 내용의 수준이 격이 약간 떨어집니다. 오히려 말뚝이의 다음 창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격조가 있어요. 그래서 말뚝이 한번 창을 불러볼게요. 제가 말뚝이에요? 네. 창을 잘해야 돼요. 네. 아, 네. 국어 문학반장 찬스로 다른 사람한테 미인하고 이거 지금 녹화 중이에요. 편집 이런 거 없어요 선생님. 그냥 송출합니다. 편집할 시간이 없어요. 5678년 다른 학교 학생도 보이더라고. 아 진짜요? 잘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낙양성 심리여의 높고 낮은 저 무덤에라고 해서 일단 양반들의 전유물이었던 시조를 부르지 않고 평민들이었던 잡가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평민들의 잡가가 너희들 시조에 비해서 오히려 우월하다, 더 높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잡가로서 평민들의 노래로서 응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주풀이 한 대목인데 양반의 위선을 풍자하고자 한다. 그래서 양반들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 작가로서 대응을 하죠. 양반의 위선을 풍자하고자 한다. 자 계속 상원 읽어볼게요. 은지 큐. 다음은 그리나운 수시 지어보게.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보시오. 그러면 동생이 문자를 내게. 네,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산자, 영자. 자, 여기까지 볼게요. 운자라는 것은 선생님이 설명드렸죠? 연예 장면에서
부자의 운자를 내면 그 운자가 시조 창작 과정에서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 운자의 내용을 집어넣어서 창작을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아, 그건 어렵다. 여보게 동생 대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보게. 어떻게 읽어요? 아, 이것도 그냥 창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시조창을 창작을 하는데 보통 이제 양반들 같은 경우는 조선 전기 양반들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을 가다듬고 좀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된 시조를 창작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명칭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자, 명칭을 나열하는 데 그치고 운자 두 개를 끼워 맞추기에 급급한 면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시조로서의 어떤 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명을 단순히 나열하고 있죠. 자, 나열한 부분 어디 있어요? 작대산, 황천, 풍산, 봉선령이라고 해서 계속 지역 명칭을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죠? 어떤 문학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시조창으로서의 문학성은 떨어지고 지명을 나열함으로써 어떤 조선 전기 정통 양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시조창이 우리 연행 장면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스스로의 무지와 허세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의 어떤 무지와 허세를 폭로한다 또는 풍자한다도 맞아요. 보시면 무지와 허세를 풍자한다 또는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스스로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폭로한.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무지와 어리석음을 이 시조창을 통해서 폭로하고 있다라고 해도 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양반들의 발화 장면을 통해서 조선족의 양반들의 어떤 무지 또는 무능 또는 허세 그래도 꼴의 양반이라고 이렇게 시조창을 짓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무지와 허세를 풍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계속 연행해 볼게요. 아하, 보 형님 잘 지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볼게요. 아, 형님 잘 지었습니다. 보세요. 자, 이게 잘 지은 시조라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시조라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시조인데 서방이 잘 지었다라는 어떤 그래도 칭찬을 했어요. 칭찬을 했다는 것은 서로의 지적 수준이 유사하다는 거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중에 그런 학생은 없겠지만 어떤 친구가 좀 상중하급에서 하급 그림을 가져와서 친구한테 야 나 잘 그렸지 했더니 그 친구도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예술 작품이 있을 수 있냐라고 했다면 서로의 어떤 수준이 유사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 서로의 어떤 그림을 칭찬해 준 편이에요? 아니면 격하시킨 편이에요? 칭찬해요. 서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네. 서로 수준이 상급으로 유사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벽이 떨어지는 시조창에 대해서 칭찬을 해줬다는 것은 서로 수준이 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잘 지었습니다가 실제로는 칭찬이 아닙니다. 자, 계속 연행해 볼게요. 생원. 아, 그래? 동생 한 개 지어보세요 했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럼 서방. 자, 보세요. 여기에서 총자와 모자라는 두 운자가 있어요. 그래서 총자와 모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총자와 모자라는 한자가 들어가지 않고 총은 우리말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어긋났죠. 그래서 시조 창작의 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해버린. 자, 의도적으로 위배했다기보다는 그에 관한 관련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학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역시 스스로의 무지와 또는 어리석음을 폭로하고 있는 부분 또는 자 아까 전체적인 어떤 작품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장면은 양반들의 어리석음 또는 허세 양반이어서 짓긴 지었지만 그런 어떤 창작 원리에 위배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허세를 풍자하고자 하는 의도도 역시
더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 뭐 집세기 앞총, 헌겁총, 아니 뒤축의 검을 모시라라고 해서 자 운자를 사용했지만 한시가 아니라는 거죠. 한시가 아니고 고유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양반들의 무지와 허세를 역시 풍자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자 무지와 허세를 풍자하고 있다. 또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뭐와도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폭로하고 있는 위 부분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지명을 단순히 나열한 부분이라든가 자 운자를 적용하긴 했지만 한시가 아니에요. 한시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의 어떤 무지와 어리석음을 폭로하는 두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는 뭐 칭찬하는 부분은 안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장면에서도 연속적으로 스스로의 무지를 폭로하는 부분이 계속 나와요. 다음에는 파자, 글자를 쪼개거나 글자를 결합해서 만드는 놀이인 파자를 하는데 이 파자 놀이에서 어떤 무지가 드러나는지 계속 연애해 볼게요. 그러면 이번엔 파자나 하여보자. 구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록달록 한 자가 무슨 자냐? 네, 그 없고 편에도 없는 자인데 그것 참 어렵습니다. 그 피자마라고 하는 자가 아닙니까? 피자마가 아니라 피마자. 피마자. 그래요? 피자 먹고 싶나 봐요. 자,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파자놀이가 굉장히 어려운 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한자 중에 부수라든가 이런 획 부분들을 쪼개거나 결합해서 만드는 놀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박학 다 지켜야 돼요. 근데 그런 학식이 떨어지니까 이런 놀이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놀이를 자 어거지로 확인했는데 어떻게 했나 보세요. 자, 주둥이나 하얗고 몸뚱이나 알락달락한 자가 뭐냐 라고 해서 흡사 뭐와 유사해요? 이거는 파자놀이라기보다는 뭐와 약간 유사해요. 수수께끼와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놀이 어떤 개념조차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 그거 5편에도 없는 잔데 참 어렵다라고 하고요. 피마자라고 한 자가 아닙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파자놀이가 아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실제 파자놀이라기보다는 수수께끼에 가까운데 자 지금 세원이 뭐라고 했나? 세원 한번 연예인 보세요. 아, 그 동생 참 용할. 또 칭찬하죠. 칭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수준이 높다. 서로 낮은 수준인데 그 수준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잘 지금 구조화 시켜놨네요. 양반들이 글자놀이 역할 보니까 양반들의 시조읽기라든가 자 운자를 내서 한시를 짓는데 한시가 아니라 고유어를 삽입해서. 한시 개념조차 모른다던가 아니면 파자놀이를 해야 되는데 글자를 쪼개거나 결합하는 게 아니라 수수께끼를 낸다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양반으로서의 어떤 학식도 떨어지고 양반의 어떤 허세와 또는 양반이라는 어떤 부분만 내세우는 그래서 격에 맞는 어떤 창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죠 여기 있죠 양반들이 스스로의 어떤 허세와 무식함을 드러내고 있다, 폭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스스로 허세와 무식함, 무지를 폭로하고 있다. 자, 원래 양반들의 의도는 이런 의도였다는 거죠. 자신의 학식과 교양을 과시하고자 했는데 자, 역으로 과시가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무지를 드러내었다, 폭로하였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자 말뚝이의 조롱과 유사하게 자 당대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하고자 하는 전체 작품상의 어떤 맥락에서 봤을 때 이런 의도가 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또 서로 여러분 그림 잘 그렸다고 서로 칭찬해주면 또 여러분은 겸양의 미덕을 발휘해서 아 망쳤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나요? 아니면 그렇지 그렇지 잘 그렸지 이런 반응을 보이나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전자예요. 아 아직 내가 부족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나요? 자연인 어때요? 나 후자요.
후자. 아 그럼 그렇지 내가 잘 그렸자면서 스스로에게 또 칭찬을 해주죠.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새 놀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계속해서 서방을 이어지는 스스로의 무지를 폭로하는 발화들이 계속 이어져요. 자 서방 큐. 서방 아까 누구였어? 그래 서방. 어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그 수수께끼 놀이와 유사한 어떤 성격을 띱니다. 자 논두렁에 살피 짚고 섰는 자 한자를 말하라는 건데 자 여기 보니까 어려운 자이다 어려운 글자라고 하면서 그 논임자 아니냐라고 해서 역시 무지를 폭로하고 있죠 논임자라고 해서 그래서 유식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자 그렇지 못하고 있죠 파자놀이가 오히려 그들의 무식함을 폭로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이 파자놀이 두 장면을 보니까 자 글자를 쪼개거나 결합하는 게 아니라 수수께끼 문제를 내고 그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어떤 놀이 어떤 개념도 모르고 자 그 개념을 모르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자 서방이 발화에서도 또 잘했다고 하죠. 서방 한번 읽어볼게요. 하하 그것 형님 잘 맞췄습니다. 잘 맞췄대요. 그래서 역시 수준이 서로 떨어진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요. 드디어 이제 취발이가 등장합니다. 이런 말투가 아니 그 저기 해야죠. 이러는 동안에 취발이 살짝 들어와 한편 구석에 서 있다. 이런 말투가 예. 오 말투 진짜 잘해요. 전형적인 어떤 약간 하인 스타일이요. 마부라고 있었죠 말투이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그 세원이 발화에 당시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 잘 드러나요. 자 보면 나랏돈 노랑돈 칠푼 잘라 먹은 놈이 있어요. 자 나랏돈 노랑돈 칠푼 잘라 먹었다는 것은 당시 그 시민 상인들이 무역을 통해서 국가 간의 무역이나 국내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벌어들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에 상응하는 어떤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자 국가에 내지 않고 요새 말로 말하면 탈세를 많이 한 거예요. 자, 탈세를 많이 해서 나라 돈을 횡령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잘라 먹었다는 것은 자 나라의 돈을 잘라 먹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횡령. 그러니까 횡령죄를 지은 거예요. 자 잘라 먹고 자 상통이라고 해서 머리가 무르익고 대초빛 같고 울룩불룩 울룩줄룩 뱀이 잔등 같은 놈 묘사를 해주고 있죠. 이 묘사가 선생님 첫 시간에 뭐라고 설명드렸죠? 얼굴이 붉은 빛을 띈다는 것은 당시 조선 후기의 막강해진 신흥 상인이었던 힘을 상징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런 어떤 부분들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대초빛이라는 것은 붉은 빛을 의미해요. 대초빛. 다시 한번 설명하면 신흥 상인 그래 자금력을 기반으로 한 막강한 힘을 상징한다. 자, 신흥 상인들이 돈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 화폐 경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했던 당시 조선 후기 사회에서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신분 노사들이니까요. 자, 막강했던 신흥 상인들의 어떤 모습을 붉은 빛이 얼굴 묘사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실제 탈을 보면서 설명했었죠. 자 그 다음에 말뚝이의 발화 이어서 볼게요. 놈이 심히 무량대하기요. 알림이 요같은데 웃지마. 님의 전령이나 있으면 잡아올는지 거절은 잡아올 수 없습니다. 자 여기도 당시 조선 후기 사회의 양반의 어떤 모습이 잘 드러나는데요. 힘이 무량대각이다. 여기에서 힘은 물리적인 어떤 힘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조선 후기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상인들의 실질적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량대각이고 날렘이 비호 같은데 치고 빠지고 굉장히 잘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날렘이 비호 같은데 샘님이 전령. 이 전령은 굉장히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전령이나 있으면 잡아올지 거저는 잡아올 수 없습니다. 이 전령으로는 뭐냐면 당시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문서로서 지시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지 또는 그 어떤 종이에 양반들이 문구를 넣어서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시달받은 전달받은 평민이 자 그것을 뭐 다른 평민이나 아니면 상인 계층이나 층 계층에게 전달을 하면 그 문서가 법적 실효성을 띱니다. 자 법적 실효성을 띠게 됨으로써 그거에 응할 수밖에 없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반이 뭐 말 한마디면 당시 조선시대에는 죽일 수도 있었어요. 저놈을 죽여라라고 해서 구두 명령을 하거나 문서로서 명령을 하면 실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평민을 죽인 건 아니고 하층 계층, 하층 또는 평민 계층들을 말 한마디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권한이 법적 실효성을 띠고 있는 권한이 전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령이 있으면 잡아온다는 것은 당시 추락해가던 양반들의 조선 후기의 어떤 권위를 고려했을 때 이 전령이 조선 후기까지 그 권한을 띠고 있었다 또는 실효성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하죠. 당대의 양반의 권위가 아직 건재하다. 자 양반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자 양반의 권위가 건재하였다를 보여주고요. 이면으로 어떤 내용이 출제가 잘 되냐면 자 이 전령으로서 이제 추발이를 잡아들이는데 양반이 조선시대에 워낙 권한을 많이 갖다 보니까 권한을 굉장히 남용하였다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이 작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이 한 장의 모든 명령들을 모든 명령과 지시를 내리고 그 지시에 평민들이 따라야 했던 당시의 막강했던 양반들의 어떤 권한 또는 그 권한을 남용했던 양반들의 모습을 이후 장면에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들의 어떤 폭력성 또는 권한이 남용 이런 부분들을 취발이에게 전달하는 전령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승원. 치바리한테 보인다.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 앞에 온다. 치바리 엉덩이를 양반 코 앞에 내밀게 하며. 그놈 잡아들였소. 아 이런 말뚝아 이게 무슨 냄새냐? 얘 이놈이 피신을 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하여서 웃게 냄새나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출제가 잘 돼요. 왜냐면 아까 선생님 말했던 전령 한 장의 모든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조선시대의 어떤 양반들의 권한을 보여드렸죠. 자 그런데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 권한과 권리를 폭력적으로 남용하는 조선 후기 양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야 이놈이 모가지를 뽑아서 밑군영에 갖다 박아버리래요. 자,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이 박아버리라는 것은 뭐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어떤 표현들, 과격한 어떤 표현이 뭘 의미하냐면 양반들이 어떤 폭력성과 횡포를 고발하고자 한다. 당시 평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전령 하나 받아들면 얼마나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무서워요. 그렇죠? 자, 양반들이 폭력성과 횡포를 고발하고자 한다. 여러분, 조선시대 평민으로 태어났는데 양반이 죽여라라는 어떤 전령을 내려서 나한테 가져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반이 종이 한 장에 평민들의 어떤 생사가 오건 자 그런 어떤 당시 모습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양반들의 어떤 권한 남용이자 그런 어떤 폭력성과 횡포가 굉장히 잘 드러나 있다 라고 보고 있고 당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고발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말뚝이 계속 마지막 번 한번 볼게요. 그러니 스님은 목 부채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가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들이하고 계시오. 자, 이 마지막 말뚝이 발화에서는 당시 아까 화폐경제가 발달했다고 했었죠. 조선 후기에 화폐경제가 발달하면 자연스럽게 돈의 힘이 굉장히 폭증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화폐경제의 발달로 인해서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도 돈이 최고예요. 그래서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했던 조선 후기 사회상을 잘 보여줍니다. 자, 보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주죠.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이다. 야, 지금 시대가 돈이면 다다. 돈이 최고다 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돈이면 안 되는 게 거의 없죠. 우리나라 사회도 지금 화폐경제의 어떤 시장경제의 어떤 발달로 인해서 돈의 힘이 막강하죠. 자,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라고 해서 당시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했던 사회를 보여주고요. 자, 여기에서 돈에 약한 양반의 심리를 이용하였다라는 측면. 원래 양반들은 청렴해야 되고 청빈해야 되고 돈과 거리가 멀어요. 이윤을 추구하면 안 되고. 원래 실제 양반의 정신이.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양반의 정신을 잃어가는 양반들의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돈에 욕심이 많고 이익을 추구하고자 했던 당시 양반들의 모습을 은연중에 비판합니다. 자, 그래서 양반을 회유하고 있고요. 자, 청빈에 체하면서 속으로 돈을 좋아했던 양반들의 무용. 그리고 조선 후기의 어떤 물질만능주의 사회상을 풍자합니다. 이런 두 가지 기능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양반들의 무용, 조선 후기 사회상. 자, 이 조선 후기 사회상은 어떤 사회상이에요? 물질만능주의. 이 물질만능주의 사회상을 비판하고자 한 거예요. 풍자하고자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 스님은 못 본 채 하고 가만히 계시며 내 다 처리할 거니. 자,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조선 후기 사회상을 잘 보여줍니다. 자, 잡아들여서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돈만 갖다 바치면 다 풀려나는 거예요. 자, 나랏돈을 아까 횡령했다고 했죠, 추바리가. 자, 신흥상인계층이 법적으로 그런 어떤 나랏돈을 횡령해도 양반에게 뇌물로서 돈만 갖다 바치면 다 풀려나고, 자, 하는 그런 법적 구속망을 피해가는, 자, 당시 어떤 사회상, 그러니까 부정부패, 그리고 돈과 결탁한 어떤 세력들의 어떤 야합, 이런 부분들이 만연하던 조선 후기 사회상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죠. 돈을 받고 부정부패를 묵인하던 양반들의 모습. 그래서 양반이 부패상을 풍자한다. 그래서 부정부패를 묵인하고요. 양반의 부패상을 전체적으로 풍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 마지막 지시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역시 춤으로써 장면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이 작품에서는 양반과장 한 과장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양반과장 한 장면에서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폭로하거나 또는 스스로의 무지를 폭로하거나 또는 당시 조선 후기 사회상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평민들의 입을 통해서 또는 양반들의 스스로의 어떤 발화를 통해서 당시 조선 후기 사회상을 비판하고 풍자하고 고발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학습활동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